김동리의 먼산바라기와 무의자연, 눈 내리는 밤의 배경적 의미. 김동리 소설에서 무의자연 사상은 전율적 세계를 형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용된다. 노장의 무의자연 사상에서는 인간을 총체적 개념을 지닌 자연의 일부로 보고 매사에 자연에 맞춰 행할 것을 가르치는데, 김동리의 산채와 개장 먼산바라기에는 무의 사상을 통해 전율적 세계에 이르는 길이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전작 산재가 작물이 작중인물 태평이와 그의 삼촌에 관한 묘사로 양분된 데 비해서 개장 먼산바라기는 태평이의 다른 이름인 먼산바라기 영감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무의자연의 추구라는 주제의식에 훨씬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산재보다는 먼산바라기가 본고의 논지에 더 적절하다고 여겨지므로 여기에서는 먼산바라기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소설은 서술자인 나가 고향에서 겪었던 경험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시작된다. 회상의 계기가 되는 것이 눈이다. 눈이 내린다. 한방눈이다. 어두워질수록 자꾸 퍼붓는다. 아침부터 진눈깨비 내리긴 했으나 아주 한방눈으로 바뀐 것은 저녁부로부터다. 이렇게 밤새도록 퍼붓는다면 세상이 아주 눈 속에 묻혀버리지 않을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돼버렸으면 좋겠다. 모든 추억과 소원과 어성이 다눈 속에 묻어버린다면 세상 얼마나 깨끗하고 조용할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누가 그 깨끗하고 조용한 세상을 구경한단 말인가? 내 자신도 그 소원과 어성과 함께 눈 속에 묻힐 테니까. 그렇다. 동태처럼 꽁꽁한 채눈 속에 파묻혀 있을 것이다. 눈으로 시작되는 서두는 이 소설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우선 형식면에서 이것은 소설 결미의 눈 오는 밤에 연결되어 완벽한 대칭 구조로 이룬다. 서두와 결말이 눈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은 이 소설에서 눈에 부여된 의미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눈이란 상호우존을 특성으로 하는 생태계의 순환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눈은 천상과 지상을 넘나드는 존재로서 고체에서 액체로 다시 기체에서 고체로 형태만 바뀔 뿐 기본적인 요소는 불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코모너가 말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디론가 가게 될 뿐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태학의 법칙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라는 배경의 이면에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위치의 이동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인간의 추악과 소음과 아우성이 눈의 깨끗한 속성과 대비됨으로써 대립과 분열이 가득한 인위적 세계를 탈피하여 자연의 세계에 진입하도록 종용한다. 뒷일 보기와 무의사상, 먼산바라기 영감 내는 동네에서 잘 알려진 집이면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집이다. 특이하다는 측면에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누구 하나 먼산바라기 영감과 얘기를 나눠보지 못해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알려져 있지 않은 집이기도 하다. 동네 안 머슴 노릇을 하면서 그와 동네 사람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영감의 조카마저 벙어리라. 그의 삶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 원작 산재의 태평이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있고 밭한떼기와 남은 돈 대여섯 마지기를 붙이면서 말수는 적어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설정된 것에 비하면 이것은 상당히 차이나는 설정이다. 이러한 차이는 무의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노장의 무의란 일종의 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과 도구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위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존재와 의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의미 차원이란 인간의 의식 구조에 비추어진 모든 대상, 즉 개념에 의해 인간의 의식에 조직된 의미 세계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존재 차원으로서의 인간과 의미 차원으로서의 인간 사이에는 틈이 생긴다. 무의란 바로 이 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소설 산재와 먼산바라기는 이 무의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를 보인다. 먼저 산재에 나타난 무의적 삶이란 작중인물 태평이의 삶처럼 주어진 상황에 맞게 인간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그러나 소설 먼산바라기에 그려진 무의적 삶은 먼산바라기 영감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삶을 떠나야만 가능한 삶이다. 이러한 차이는 인간의 삶은 결국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유용성의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먼산바라기 영감의 집은 마을 사람들과 집과 다르다. 군데군데 허물어진 채 동네 개들이 맘대로 넘나드는 흙담장 너머로 들여다보이는 뜰에는 잡초가 퍼렇게 엉켰을 뿐인 그의 집은 마치 무녀도 모아의 집을 연상케 한다. 인간과 자연의 세계가 한데 뒤섞여 있는 이러한 공간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인물 또한 자연, 인간이라는 대립구도에서 자유로우며 근대적 사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마을 사람 등과는 다른 이질적인 인물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한다.
원사마랑의 영감은 동네 사람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으며 동네 사람들 또한 그에 대한 관심이 없다. 마을 사람들은 이보다 새 꼴을 한 망태라도 더 벤다거나 개똥을 한 무더기라도 더 주워들이는 쪽에 시간을 쓰려는 사람들이다. 즉 그들은 타자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쏟기보다는 유용성의 척도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관심을 많은 근대 문명인들이다. 그러므로 손에 일이라고는 대어보지도 않고 조카가 얻어오는 밥으로 끼니를 연명하는 먼산바라기 영감의 존재가 그들에게 관심 있을 리는 없었다. 선수자인 나 또한 이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지만 먼산바라기 영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생긴다. 20살 되던 해 철학을 한답시고 칸트니 헤겔이니하고 까다로운 책들을 지나치게 들여다보다가 심한 연민증에 걸려 어디든지 사람이 보이는 대로 달아나고 싶어 하던 때였다. 산에만 들어가면 마음이 편했다. 특히 수풀이 무성한 부엉골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이기도 했다. 같은 야산이라도 이 골짜기에 많은 밤나무, 도토리나무, 참나무, 떡갈나무, 회나무, 소독나무, 삼복나무, 느티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익갈나무, 잣나무, 따위들이 가지를 겪고 빽빽히 들어서서 대개 소나무뿐인 다른 골짜기에 비하여 색다른 녹음 지대를 이루고 있었다. 봄에 새싹이 틀 때부터 시작하여 여름에 푸른 잎새, 가을에 단풍, 겨울에 나먹, 철 따라 일어나는 변화의 다양함도 단조롭게 짝이 없는 다른 소나골처럼 소나골물에 소나무골에 비길 나위 아니지만 봄 뻐꾸기, 여름 꾀꼬리, 가을 비둘기, 겨울빵, 부엉이 따위 각가지 새소리는 더 그즈음에 나의 귀에는 다시 없는 음악이 되어 주었다. 더구나 밤이면 부엉이가 많이 온다 해서 이름조차 부엉골이었지만 그즈음 같이 머릿속이 헝클어진 나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새소리와 가지각색의 나뭇잎과 풀꽃들은 그대로가 내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약물 같기도 했다. 심층 생태주의에서는 인간의 근본적 심성과 직관이 자연과 닿아 있으며 인간은 자연과 동등한 입장에서 일체가 될때 가장 충만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작증 화자는 칸트니 헤겔이니 하고 까다로운 책들을 너무 지나치게 들여다보며 자연과 거리를 두는 생활에 빠지면서 심성이 황폐해진다. 심한 연민증에 걸려 사람들의 얼굴이라고는 보기도 싫었고 누구의 음성만 들어도 공연히 가슴이 철렁하곤 했으며 때로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달려들어 싸우고 싶도록 턱없이 화가 치밀곤 했다는 것은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그의 산행은 인위 세계의 거부와 무위 세계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며 자신의 내면에 내재된 자연의 리듬을 갖기 위한 생리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산행을 하면서 그냥 풀이기만 한 수풀 속에 온종일 번듯이 자빠져 누워 잠이 오면 잠을 자고 깨면 새소리 듣고 하는 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면의 리듬이 회복되면서 자연과의 일체감을 획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곧 자연을 재배하는 지배자로서 인간이 아니라 큰 자아에 편입된 작은 자아라는 겸손한 자연인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할 때 먼산바닥의 노인의 뒷일 보기가 비로소 의미 있는 행위로 부각되었을 수 있다. 이 소설은 산채에 비해 먼산바닥의 영감의 뒷일 보기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만큼 이 행위의 단계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하찮게 치부될 수 있는 뒷일이 이렇듯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까닭은 이것이 생태계의 순환론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생태계는 생산자인 녹색 식물에서부터 초식, 육식 동물들로 구성된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가 소비자의 사체를 분해하여 무기물로 바꿔주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유기체들이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고립된 개체적 존재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긴밀한 공생 관계에 의해서만 생존해 나갈 수 있다. 녹색 식물은 초식 동물의 먹이가 되고 초식 동물은 육식 동물의 먹이가 된다. 또 육식 동물의 사체는 무기물로 분해된 후 땅에 흡수되어 식물의 에너지원이 된다. 생물학자인 베르탈람피는 생물의 구조가 에너지와 자원의 지속적인 흐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물 구조들을 열린 시스템이라 불렀다. 이 열린 시스템 속에서는 모든 생물이 폐기물을 생산한다. 그러나 한 종의 폐기물에 불과한 것이 다른 종에게는 강요한 자원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은 끊임없이 재생되는 순환 구조 속에 놓인다. 이러한 생태학적 순환 원리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먹이면서 산과 죽음이 돌고 돈다. 그러므로 인간이 생태계에 온전히 귀속된다.
함은 이와 같은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 우리가 녹아든다 뜻이다. 먼산바라기 영감의 뒷일 보기가 중요해지는 것은 이와 같은 배경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먼산바라기 영감의 일과 중 유일하게 밖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야산에서 행해지는 뒷일 보기다. 이 일은 비 오는 날에도 삿갓에 도롱이를 두른 채 이루어질 정도로 그의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특이한 점은 그가 뒷일을 본 후에는 반드시 누룽이라는 개가 등장하여 그의 배설물을 먹는다는 사실이다. 항상 영감의 뒷일 보기가 행해질 때 나타나 결코 영감의 면전에 노골적으로 나타난 일 없이 반드시 영감의 눈에 띄지 않도록 저만큼 따라다닐 뿐인 누룽이와 영감은 서로를 필요로 하나 서로의 세계에 간섭하지 않는 생태의 먹이 사실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영감의 배설물은 냄새나는 폐기물이 아니라 누렁이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기묘한 자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명 세계의 인간들은 유용성의 관점에 따라 누렁이들을 계장국거리로 팔아넘김으로써 생태계의 그물을 파괴하려 한다. 먹이 사슬에 당긴 얼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얼림의 세계에서 자신들을 제외시키며 그 세계를 파괴하는 자리에 군림하려 한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 파괴된 누렁이 자리는 까마귀에 의해 회복된다. 인간의 뒷일보기 현장을 목격한 이와 줄고 그에 대한 집요한 관심을 보이던 나는 까마귀 떼들이 꺼멓게 떼를 쥐어 뭔가를 향해 덤벼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 대상물이 다름 아닌 영감의 분부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이아 가설에 의하면 지구의 생물권은 범지구적 조절 시스템에 의하여 화학적 물리적 환경을 생명 현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체가 내부에 여러 가지 장기들을 가지고 조화로운 균형 상태를 지향해 가듯이 지구 전체도 인간의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핵심 기관과 부수적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균형과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변 환경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할 때이 유기적 전체라 할 가이아는 자가 규제 시스템에 의해 생물들의 생존에 적합한 환경을 끊임없이 조성해 나간다. 까마귀들이 누렁이 자리를 대치해가는 모습은 인간에 의해 균형을 잃은 생태계자 자기 조절 능력에 의해 회복되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때 먼산바라기 영감은 누렁이 까마귀 떼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생태계의 원리에 온전히 순응해 나간 인물들이었음을 알수 있다. 이것은 곧 먼산바라기 영감이 자연과 하나가 된 도인이었다는 말과도 상통한다. 장자에서는 도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나님은 다른 한편에서의 이루어짐이고 그 이루어짐은 다른 한편에서의 허물어짐이다. 물은 만물은 이루어짐도 허물어짐도 없이 통틀어 하나가 된다. 오직 달관한 자만이 통틀어 하나임을 안다. 이래하여 분별하는 법을 쓰지 않고 이것을 자연의 작용에 의지한다. 자연의 작용이 즉 용이고 용은 곧 통이다. 통이란 모든 것에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통하면 도를 체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도를 체득하는 순간 도의 극치에 도달한다. 도의 극치란 무엇인가? 자연 본래의 길에 순종할 뿐 아니라 자기가 순종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경지이다. 인위적 세계는 인간과 자연이 대립되는 세계이다. 자연 그대로의 세계는 대립도 차별도 없는 하나의 세계이다. 이 하나의 자연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자연의 운행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먼산바라기가 영감의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자연 본래의 길에 순종한 인물이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기가 순종한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지에 있었다. 그가 사랑과의 저촉을 피해왔던 것도 자연적 삶이라 인위적 삶과 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 때문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말을 건네와도 그냥 먼산만 바라보는 그의 행위는 근대적 인간에게 먼산으로 상징되는 자연에 대해 많은 말을 함축적으로 전하고자 한 것이라 볼수 있다. 텍스트 속에 담긴 무의자연 사상은 먼산바라기 영감이 나를 피해 당집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샤머니즘 세계와 연결된다. 샤머니즘과 노장에서 지향하는 인간은 자연과의 일체감을 획득한 여신적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 대담해 보이지도 않는 몬산바라기 영감이 남들이 다 겁을 내어 잘 들어오지도 않는 당집에 나타난 것은 그가 자연과의 일체감을 획득한 여신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먼선 바라기 영감은 당집에서는 뒷일 보기 대신에 무엇을 혼잣말이 중얼대는 샤머니즘처럼 색채를 띤 모습으로 나타난다. 샤먼의 세계는 자연이 인격하여 인간사와 자연사가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한 생명체로 화해하는 세계이다. 이 세계 속에서 인간은 바위나 별과 같은 사물들로 대화하고 영혼을 나누며 서로 내밀한 것을 수행하게 된다. 먼산 바라기 영감이 당집을 향해 무어라 중얼거리는 행위는 그가 다른 생명체들과 대화를 하고 영혼을 나누는 샤먼의 세계에 들어와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샤먼 먼산 바라기 영감의 죽음은 개체의 소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산과 죽음의 구분이 불가능한 영원한 세계로의 기후로 해석된다. 그러기에 한방눈이 퍼붓던 날눈 속에 파묻혀 맞게 된 그의 죽음은 극히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형체만 바뀔 뿐 본질은 변할 수 없는 눈의 특징처럼 그는 차별의 세계에서 동일성의 세계로 다자에서 일자로 환원한 것이라 할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 중심적 평등성과 황순원 최근 학문 전반에는 데카르트와 뉴턴 이후 산업사회의 지배적인 철학으로 신봉되어 온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로 실명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전체의 역동성이 부분들의 특성을 통해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믿었던 고전 물리학이 오류였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고전 물리학에서 우주는 하나의 기계로 간주되었고 그 우주라는 기계는 가장 작은 부분으로 완전히 분해됨으로써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분적 특성이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의 맥락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와 같은 분석적으로도 환원적 방식은 한계를 드러내기에 이른다. 전체론 상호의존성, 다양성 등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의 개체는 전체 장 안에 있는 하나의 관계 매듭으로서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개체로 비로소 그 실체가 이해될 수 있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다. 인간이란 체계적 존재는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간 이외의 자연 환경과 관계 속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존재를 할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확인해 보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한 황순원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설에서 인간 탐구 이전에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순원 문학이 관계성을 창작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문학적 뿌리가 공고하다는 뜻이다. 반가, 골동풍 등의 시에서 출발하여 단편소설, 장편소설로 작가적 변신을 도모한 황순원의 작품 세계는 그 영역의 확대만큼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많은 변별을 보이고 있지만 그의 전반적인 문학 세계는 그의 언급처럼 관계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황순원의 관계 맺음에 대한 지향은 이성에 대한 희구, 모성성의 갈망, 동물들에 대한 강한 애정,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과의 동화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가 추구해온 두 갈래의 문학적 과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노력과 인간의 숙명적인 고독의 의미 및 인간관계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불행한 이원주의 구조가 아니라 유기체적 관계 인식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리라 본다. 관계 단절의 현실과 문학적 출발, 파편적 삶의 인식, 생태학적 패러다임에서 논의되는 전일적 맥락적 사고는 동양적 세계관의 본질이기도 하다. 장자 재물론에서는 돌을 터득한다는 것은 모든 걸 통해 하나인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우주 사물이 하나의 유기체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깨달음이 담겨 있다. 불교 사상 또한 모든 사물들을 전일자의 혁신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 이 세계의 모든 에네르기 내지 사사물물론들과 모든 정신적 의식과 영혼들은 횡계와 종계의 관계와 같아서 물질의 의실들과 정신의 실들이 서로 연관지어져 하나의 분리할 수 없는 우주망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의 통일체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승불교의 화엄경이다. 화엄경의 연기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독립, 독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이 상장하는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존재의 실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존재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실체로서 고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더불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적 세계관에서 볼 때 모든 생명체는 우주와 상호우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불가분의 부분들로서 만물은 서로 우전하는 데서 그 존재와 본성을 얻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만물 상호 간의 관계성을 부인하고 연결망에서 떨어져 나갈 때 하나의 생명체는 파편적 존재가 되어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사람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고도의 상호우전적 연관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호우전적 관계에 있어 어느 하나의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에 걸리며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다. 암세포가 무수한 세포들의 상호우전적 연관구조를 단절 파괴하고 타세포를 지배하고자 했을 때 결국은 몸 전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파편적 형태로 존재하는 개는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 소설 허수아비는 상호우전적 관계에서 이탈되어 고립된 개화로 존재함으로써 결핍 상태에 처하게 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텍스트 서두에 묘사된 지렁이의 생리는 관계망에서 떨어져 나가 파편적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압축하고 있다. 중근이 꼬챙이에 눅진한 지렁이 한 마리를 건쳐들고 돌아왔을 때에는 송충이가 겨우 몸을 비틀 뿐이었다. 그러다가 그저 개미떼가 들꾸러 움직이는 것이 송충이가 몸을 비트는 것처럼 되곤 하였다. 중근은 꼬챙이의 지렁이를 개미집에 떨구었다. 지렁이가 꼬불럭거리고 개미떼가 막 흩어졌다. 중근은 쥔 꼬챙이로 지렁이의 허리를 눌렀다. 누른 꼬챙이를 중근은 땅에 비비기 시작하였다. 꼬챙이 끝에서 지렁이가 곧 두토막으로 났다. 두토막이 난 지렁이는 제각기 한 마리의 지렁이가 되어 기어가는 것이었다. 대가리와 꼬리가 각기 한 마리씩 되어 각기 다른 대로 기어가는 지렁이를 지켜보다가 중근은 다시 한 토막의 지렁이를 두토막씩 끊어서 개미떼에게로 굴리고는 일어서고 말았다. 한 몸으로 연결된 유기적 존재라는 운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거역하며 인위적으로 두 토막의 삶을 자연스럽게 영위해가는 지렁이의 삶의 방식은 상호우전성과는 거리가 멀다. 대가리와 꼬리가 각기 한 마리씩 되어 각기 다른 대로 기어가면서 각 토막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지만 이는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다. 지렁이 이미지는 각종 인물 청년에게서 여실히 드러난다. 서울서 법학을 공부하는 청년은 무릎이가 긴데 비해 아래는 무척 짧은 비정상적인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 결손과 함께 그에게는 정신적 결손도 느껴진다. 그는 에벤 아내의 배를 찬 적이 있으며 이어 문제로 처가에 갔다가 개서 묵게 되는 날은 아내와 부부관계를 한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두 토막의 삶에서 아랑곳하지 않은 지렁이처럼 정신적 육체적인 면에서 하나로 엮어져야 할 아내마저 쾌락의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의 심리상태는 심하게 일그러져 있다. 황폐한 그의 내면을 이혼을 해서도 아이와는 못 떨어지니 아이의 유모라도 된다고 하는 아내에 대해 여태껏 엘 그런 것한테 맡겨둔 것도 못한데 유모가 되겠다니 원 어림도 없지라고 말하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관계의 그물을 끊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 타자라는 이분법적 구도석에서 타자에 대한 억압과 행포를 일삼으려 하는 존재인 것이다. 지렁이는 청년의 상징인 동시에 작정인물 중근의 무의식에 있는 그림자이기도 하다. 융에 의하면 그림자는 우리들 밖에 있는 어떤 대상에 투영되어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둠이 우리들 자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한 다른 사람을 항상 나무라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면 두토막이 된 지렁이가 제각기 한 마리의 지렁이가 되어 기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시 한번 토막의 지렁이를 두토막으로씩 끊어서 개미떼에게로 굴려버리는 지렁이에 대한 중근의 가해 행위는 거부하고 싶은 자신의 그림자에 대한 가해 행위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누가 만나지 않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폐병쟁이라는 신분으로서 검티검은 머리칼과 검붉은 얼굴, 두꺼운 가슴을 가진 원시적 생명력이 넘치는 명체를 탐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가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도시거리의 여자 남숙과 함께 지내온 중근에게 명주로 상징되는 거리의 생기란 다가설 수 없는 그리움의 실체로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죽은 새파리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두꺼비가 살아있는 파리는 잽싸게 입안으로 말아들인 모습을 보면서 개구리가 뛰는 둘로 나가고 싶어 하지만 소를 쫓아가다가 나이 어린 극서나 명주에게서 쫓아 뒤지고 쓰러져 각혈을 하고 마는
중군은 명주는 극서에게 선한 원리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군의 자학적 의식은 개구리에 대한 가해 행위도 나타난다. 행위에도 나타난다. 새로 김포를 지려던 중군이 놀라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내장을 뒤에 달고 있는 개구리가 김풀 속에서 기어나오고 있었다. 다음 순간 중군은 생에 대한 어떤 더러운 미련을 암시나 받은 듯이 느껴지면서 기어나오는 개구리를 힘껏 풀 속에 차 넣었다. 중군은 다음부터 김풀은 안 죽고 그런 내장을 뒤에 단 개구리만 풀 속으로 차 넣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생에 대한 욕구와 내장을 달고 김풀 속에서 기어나오는 개구리의 생에 대한 미련이 동일시되면서 중군은 개구리에 대해 가해 행위를 한다. 뭔가 마음이 이미 병들어 있는 자신에게 삶에 대한 욕구란 다시 말해 관계망 속으로 진입하고 싶다는 욕구란 주제넘는 생각이라는 준열한 자책의 표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명주의 세계를 추구한다. 극선네가 명주를 며느리로 맡고자 한다는 어머니의 말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극선 안만 해도 명주한 짝이 기울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며 저 애에겐 연정이 느껴져 못 견디겠소. 검붉은 볼이랑 두꺼운 가슴이랑 그걸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들고 싶소. 내 건강한 애를 낳아줄 여자도 저 애뿐이지요. 요새는 막 밤만 되면 저애 억지로라도 멀리 서울은 말고 어디 멀리 데리고 달아날까 하는 생각뿐이라고 불쑥 말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의식 세계의 준열한 자체 이미지와 달리 그의 무의식은 명주 세계로 진입함으로써 파편적 삶에서 벗어나 관계의 망에 편입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소선의 말미는 이를 잘 드러낸다. 허우사비 어깨에 산에서 날아오기도 하고 마을로 날아가기도 하는 참새와 메뚜기의 그림자가 무성하게 떨어지곤 하였다. 중군이 햇볕을 안고 눈을 감으면 참새며 메뚜기의 그림자가 자기를 겹겹이 둘러싸고 느꼈다. 중군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니까 참새와 메뚜기의 그림자는 흰눈이 되어 바람에 날리는 것이었다. 눈보라였다. 눈으로 어깨가 무거워 중군이 눈을 떴다. 높은 하늘과 햇볕이 중군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중군은 그곳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옆 도랑에 괜 썩은 물에 날개가 째진 잠자리 한 마리가 꼬리를 담그면서 날았다. 중군은 조용히 잠자리에 꼬리가 지어놓은 썩은 물이 약한 그리고 둔한 파문을 지켜보면서 거리의 남숙에게 다시 온전한 여인이 되라고 하리라는 결정을 지었다. 먼 조밭 속에서도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하나의 그물에 의해 허수아비와 연결된 참새와 메뚜기 그리고 높은 하늘과 햇볕은 넘치는 생명력으로 중군의 의식을 눌러온다. 머리를 흔들며 피하려 하지만 그 생명력의 무게에서 그는 결코 피할 수 없다. 그리하여 넘치는 생명력의 무게로 인해 그의 내면에서 꿈틀대고 있는 살고 싶다는 의식과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은 현실 사이에서 그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옆 도랑에 괜 썩은 물에 날개가 째진 잠자리 한 마리가 꼬리를 담그면서 날듯이 다 썩어 문드러져 절망만이 느껴지는 현실이라 해도 아직 희망이 있음을 그는 새롭게 확인한다. 도시라는 문명 세계에 살면서 병들고 상처 입은 자들과 남숙도 다시 날수 있는 희망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중군의 희망이 놓인 자리. 이는 관계 회복을 통해 파편화된 인간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 작가 황순원의 자리이며 그의 문학이 놓인 자리인 것이다. 존재의 그물에 대한 인식. 소설 허수아비가 관계 단절로 인해 파편화된 인간에 대한 인식과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을 그렸다면 사마귀는 인간 상호 간에 맺고 있는 연쇄적 관계망의 파괴와 초라한 삶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소설은 표제어이기도 한 사마귀의 특성을 텍스트의 서두에 정경화함으로써 글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그동안 한 마리 없어져 가던 토끼 새끼가 오늘 아침에 마지막 한 마리가 없어진가 보다. 주인 마누라가 큰 목소리로 사마귀는 제 새끼를 잡아먹는다든가 제 어미를 잡아먹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리 독한 짐승이로서는 제 새끼를 네 마리씩이나 잡아먹는 법이 어디 있냐고 어미 토끼를 욕질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주인 마누라는 현이 실험용으로 사온 토끼가 밤새 가슴에 털을 뽑아놓고 그 속에 네 마리의 새끼를 낳았을 때 현더러 새끼가 클 때까지 어미 토끼를 그냥 두라고 했던 것을 또 후회한다.
아마 막대기를 토끼장 안에 들이밀고 어미토끼의 허리를 찌르는 모양으로 대지고 말라는 소리가 들린다. 이집 어린 계집애가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어미토끼의 눈알이 새끼를 잡아먹어서 새빨갛냐고 하고는 요놈의 눈가 하고 폼이 꼬챙이로 어미토끼의 눈알이라도 찌르는 눈치다. 저 새끼를 잡아먹는다든가 제 어미를 잡아먹는다는 사마귀의 속성은 관계단절과 그로 인한 불문적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집약해준다. 잘 알려진 바대로 암놈 사마귀는 교미호 또는 교미 중에도 순놈을 잡아먹는 곤충이다. 이는 목을 베이고서도 걸을 수 있고 교미할 수 있으며 알을 낳고 고치를 만들 수도 있다. 가장 경악스러운 점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시체처럼 꼼짝않고 죽은 척 하기까지도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파편적 형태로도 교묘하게 영악스럽게 살아가며 자신의 를 위해 타자를 과감히 희생시킬 수 있는 사마귀의 생존 방식은 이 소설에 등장하고 있는 작중 인물들의 이미지를 대변한다. 소설 속 등장 인물들은 주인공격인 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름이 없다. 그들은 다만 젊은 여자, 계집애, 주인집 마누라, 사내이 등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름이 없다는 사실은 그들이 생명을 지닌 인격체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들은 유기적 전체성에 대한 인식 없이 파편화된 삶을 사는 존재일 따름이다. 생리적인 위장과 더불어 마음의 이장을 하나 더 지닌 인간은 그 마음의 위장을 채우기 위해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된다. 자신을 주체로 타자를 객체로 삼아 주체 객체라는 틀 속에서 타자를 정복과 탐욕과 소유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끝없는 착취와 파괴를 일삼는다. 그러나 어떤 생명체든 생명의 그물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므로 객체의 파괴는 연결고리를 타고 다시 주체의 파괴로 이어져 결국은 유기체 전체의 파괴를 가져온다. 이것이 생태학적 부메랑 효과인데 소설 사마귀에 정확히 대응하는 개념이라 할수 있다. 이 소설은 젊은 여자, 계집애, 벙어리 사내의 아편쟁이 부묘, 사내의 토끼라는 관계 구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전자가 가학적 위치에 후자는 피학적 위치에 있지만 후자는 새로운 전자가 됨으로써 상호 우정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전체의 파괴로 이어진다. 이 소설에서 파편적 이미지를 지닌 대표적 인물은 젊은 여자이다. 화력의 여인으로 짐작되는 이 젊은 여자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은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고양이다. 누구에게도 정을 주는 법 없이 언제나 혼자인 고양이는 황순원 소설 속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로서 고립적 존재를 상징한다. 젊은 여자가 자신의 딸인 계집애를 제쳐두고 고양이에게 애정을 쏟는다는 것은 그녀가 유기적 존재이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예문은 젊은 여자와 계집애가 어머니와 딸이라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비틀어지고 왜곡된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열심히 보여준다. 한 번은 현이 탯마리에 낯선 구두가 돌아간 뒤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뒷마리에서 젊은 여인이 계집애 쪽으로 두 팔을 내밀면서 웃음을 지었을 때 왼쪽 볼의 보조개가 분명히 한 개의 깊은 흠자국으로 보여 가슴이 섬뜩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현은 계집애에게 내민 젊은 여인의 팔에 호기심이 더 갔다. 젊은 여인이 계집애를 안으려고 팔을 내민 것을 현은 처음 보는 것이다. 계집애가 어리둥절해 젊은 여인의 얼굴을 쳐다본다. 그러다가 누가 자기 뒤에 있기나 한 것처럼 돌아본다. 아닌 게 아니라 그때 계집애 뒤에서 고양이가 달려와 젊은 여인의 내민 팔에 안긴 것이다. 젊은 여인은 고양이에게 팔을 내밀었음에 틀림없었다. 젊은 여인은 고양이를 더 안으며 오내 딸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듯했다. 계집애는 젊은 여자가 자신의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내민 팔에 어리둥절해하며 누가 자기 뒤에 있긴 한 것처럼 돌아다 볼 정도의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젊은 여자 또한 자신의 딸인 계집애가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집애 대신 그 뒤에 있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반기는 어머니이다. 가장 가까워할 어머니와 딸 사이에 어떠한 교류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들은 이미 모녀라는 유기적 관계를 떠나 파편처럼 존재하는 인물들이다. 이미 모녀라는 유기적 관계를 파편처럼 존재하는 인물들이다. 젊은 여자는 자신이 끔찍이도 아끼는 고양이처럼 관계 맺기를 거부한 채 누군가 자기 영역을 침범하려 들면 발톱을 들어 핥힐 준비가 되어 있는 공격형의 인물이다. 고양이의 발톱으로 자신의 얼굴을 힘주어 핥히고 만족해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내면에 존재하는 공격성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남에 대한 공격이나 자해 행위는 다 같이 공격성의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겠는데 젊은 여자의 공격성이 마조이즘적인 것이라면 계집애의 행위는 사디즘적인 성향을 보인다. 계집애는 젊은 여자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고양이의 볼을 손톱으로 핥힌다거나 젊은 여자가 밖에서 가져온 갖가지 꽃가지들을 하수도가에 꽂아놓고 꽃이 다 시들 때까지 한 가지도 뽑아내지 않은 채 그냥 두기도 한다. 계집애의 공격성은 벙어리 사내와의 놀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젊은 여자에게 주변 일으로 밀려나면서 받게 된 심적 외상을 사내와의 관계에서는 주체의 자리에 군림하여 사내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보상받고자 한다. 이는 관계의 고리를 타고 끝없이 이어지는 파괴의 양상이라고 볼수 있다. 양상이라고 할수 있다. 사내의 분묘는 아편쟁이다. 그의 아버지는 아편 맞기를 시작하면서 이를 말리는 그의 어머니마저 아편쟁이로 만들어 놓고 결국 팔아버리기까지 한다. 그의 어머니가 몰래 찾아와 사내에게 아버지의 아편을 훔쳐내오게 하자 이를 본 아버지는 그의 를 어머니와 말도 못하게끔 벙어리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부모로부터 유리되어 파편화된 타자로 남게 된 사내에는 또 다른 심적 결손 상태에 있는 계집애에 의해서도 타자의 위치로 내몰림으로써 영원한 타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주인 마누라는 사내에 보고 사내 자식의 코가 그렇게 발작하니 하늘로 터졌으니 부모를 아편쟁이로 만들어 잡아먹지 않고 벌수 있겠느냐 함으로써 사내의 객체적 위치로서의 전략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굳어준다. 계집애는 소꿉장난을 할 때도 사내에게 한 번도 음식을 먹게 하지 않는다. 사내에는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사금팔이를 다듬어 계집애에게 주지만 계집애는 사내의 노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사금팔이를 받아 다른 것 속에 섞어버린다. 계집애는 톱밥을 쥐어 사내의 얼굴에 뿌리는 놀이를 하며 놀라는 사내를 바라보고 웃어대지만 계집애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사내는 결코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계집애의 웃음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참아낼 뿐이다. 계집애와 사내의 관계는 데카르트 이후 인간의 사고를 지배해왔던 객체라는 이분법적인 관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이분법적 관계 속에서 객체는 항상 주체의 희생물로 존재한다. 사내는 언제나 계집애를 위한 존재로 간주될 뿐이다. 그러나 우주 만물은 상호 의존성을 토대로 하는 대등한 존재이기도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 준 피해는 결국 가해자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종국에는 모든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다. 어미 토끼를 실험실로 가져간 날 저녁 하식집으로 돌아오던 현은 개가 아니면 소변 보지 마시오 라고 쓴 곁에 또 개의 변소라고 쓴 벽과 썩은 쥐며 똥이며 깨진 그릇임하고 내버려져 있는 빈터를 지나 톱질하는 앞에 이른다. 오늘은 사내가 톱질하는 데를 다 지난 곳에 돌아앉아 있다. 톱밥을 날라 나 산이라도 만들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나 현은 사내의 뒤를 지나며 뜻없이 사내의 앞에 눈이 가자 놀라서 서고 만다. 사내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토끼 새끼 아니냐. 지금 사내의 곱게 다듬은 사금팔이에 톱밥을 담아 토끼 새끼 앞에 먹이라고 내놓는 참이다. 토끼 새끼는 꼼짝도 않는다. 죽어 있다. 사내는 계집애와 안 노는 동안 토끼 새끼를 한 마리 한 마리 몰래 꺼내다가 이 노름을 했단 말인가. 뒤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사내애가 깨닫기 전에 그것을 떠나려는 순간 남대없이 뒤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달려오면서 사내애가 미처 손쓸 새 없이 토끼 새끼를 물고 달아난다. 현이 있는 집 고양이 있다. 뒤이어 사내애가 윽소리를 지르며 저녁 그늘 속으로 고양이를 쫓아간다. 그 뒤를 현도 같이 고양이를 쫓아 달리기 시작한다. 인간의 삶 속에서 영원한 타자로 남게 되어 자신의 심적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던 사내애는 연약한 토끼를 상대로 자신도 주체의 자리에 오르려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부모 사내의 계집애 사내애라는 구도 속에서 끝없는 가해와 핍박을 받아온 사내애는 자기보다 약한 토끼를 자신의 아래에 둠으로써 자신이 받은 피해를 되돌려주려 하는 것이다. 만물은 그물망 속에서 상호 연결된 것이므로 모든 개체들 간의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젊은 여자 계집애 사내의 토끼라는 구도는 토끼 사내의 계집애 젊은 여자의 구도로 역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전 구도가 텍스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숙집을 떠들썩하게 했던 토끼의 실종이 사내의 짓으로 밝혀지고 이 토끼를 매개로 젊은 여자를 대변하는 고양이와 사내의 그리고 현의 쫓고 쫓기는 모습은 이와 같은 구도와 파괴 양상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소설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모성이 관계 파괴의 원인이자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제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소설 사막에서 왜곡된 관계의 시발점은 젊은 여자의 모성 부재이다. 그녀의 딸에 대한 모성 부재는 계집애의 결핍 상황을 낳았고 이것은 다시 사내에게로 이어져 전반적 관계 단절을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다. 모성의 부재가 상호 의존적 관계를 파괴하고 파편화된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은 소설의 거리의 여자가 현에게 던진 말에서도 드러난다. 젊은 여자의 부재를 천대받는 고양이를 돌봐줄 주인을 찾아 밖으로 나온 현에게 술에 취한 여인은 요맘때가 애 내버리기 꼭 좋은 때라고 하면서 자기도 사내 애와 계집애 쌍둥이를 낳아서 여기 가져다 버렸다고 말한다. 자식을 방기하는 행위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인륜의 끊어내는 것으로서 유기체적 존재이기를 거부하고 파편적 삶을 추구하려는 행위이다. 이것은 인간의 집안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소설 사마귀는 관계의 그물 속에서 모성의 부재가 가져오는 상가 파괴 양상을 집요하게 추적함으로써 모성의 고향이야말로 파괴되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모성 부재와 고립된 실체의 인식, 모성 부재에서 비롯된 파편적 삶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그려낸 소설이 지나가는 비이다. 작중인물인 석과 매는 모성과 관련된 정신적 외상을 지닌 인물들이다. 석은 술집 여자인 어머니에게서 버림받은 사생아이고, 매는 모델이자 술집 여자로서 자신의 아이를 사생아로 만든 인물이다. 섭이 술집 여자 연희와 분명한 관계 맺기를 미룬다거나 여학교 교원 자리도 마다하고 교원자를 알선해준 송암 선생 집에서 얻은 붓꽃 포기마저 길이에 버리고 마는 것은 어머니와의 단절로 인한 상처에 기인한다. 모성 부재로 인해 파편적 존재가 된 자신은 건강한 관계망 속에서 편입될 수 없다는 사생아 의식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는 최초의 관계 단절 체험으로서 평생토록 영향을 준다.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체험을 겪은 후 남성들은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고 타자에 대한 집요욕을 소유하게 되지만 여성들은 어머니와의 동일시 감각을 오랜 시간 유지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현상을 관계성 속에서 파악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므로 관계의 파괴는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체험을 겪은 후 남성들은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고 타자에 대한 지배욕을 소유하게 되지만 여성들은 어머니와의 동일시 감각을 오랜 시간 유지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현상을 관계성 속에서 파악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므로 관계의 파괴는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여성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과 자신을 돌보는 일은 동일한 일이 된다고 한다. 황순원 문학에서 관계 회복의 기제로 제시되는 모성성은 이와 같은 여성의 본질적 특성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타인과 자신을 한 몸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한몸 의식은 관계 단절로 인해 파편화된 삶을 영위하는 인간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 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몸 의식을 지닐 때 살아있는 생명을 돌보고 보살피면서 어느 것 하나도 상처받지 않게 마음을 쓰고 상처받은 것은 깊이 위무하고 품속으로 거둬들이려고 하며 무엇보다도 생명 가진 존재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의 유지를 중시할 수 있다. 따라서 파편화된 개화적 존재인 섭이 건강한 삶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그가 사생아의 어머니인 매에게서 자신의 어머니의 흔적을 더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매를 받아들인 것은 자신을 버린 어머니와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비로소 유기적 관계망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소설 전체의 분위기는 곧 비를 뿌릴 듯한 회색 구름의 이미지에 압축되어 있다. 사생아 의식 속에서 여자 문제나 직장 문제 어느 하나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석과 탐욕만을 쫓는 대연 사이는 매일 이들 모두를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날씨만큼이나 불안하다. 그러나 지나가는 비라는 표제어 속에는 이들의 불안한 상황은 곧 지나가 버릴 것이며 그들이 곧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 모델 그만뒀어요. 매는 그림의 허리와 가슴까지 찍고는 볼 없는 화루에 싸우며 글쎄 얼마나 걸어 나가다가 내 젖가슴이 탄력이 없다면서 꼭 뒤로 돌아앉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불안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 애 둘란 연이 그렇지 않고 어떻겠냐고 달아나와 버렸죠. 섭은 매 옆에 어항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은 하나예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사내애였어요. 백날 만에 내다 버렸어요. 누구에게 알게끔 줄까도 생각해 봤지만 공원에 내다 버렸어요. 후에 사생아의 어미 자식 사이를 서로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애가 원망스럽기만 한 그때였어요. 이 그림을 걸어두고 난한 번도 옛날을 그리워본 적이 없어요. 그저 이걸 바라보며 원망했을 따름이죠. 그게 이번 모델을 그만두면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상해요. 애가 어디서나 잘 자라기를 비는 마음이 됐거든요. 그래 난 그림을 이 그림을 찢어버리기로 했어요. 가슴에 젖가슴이 탄력이 없다면서 꼭 뒤로 돌아 앉아야겠다는 화가에게
에 돌싱이 난연히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고 달아나 버리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온다.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나체화를 찢어버린다는 것은 이를 의미한다. 버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려준 것으로 자신의 생기있던 시절을 보여주는 상징적 매체인 이 그림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웠던 시절을 회상했고 이와 함께 모델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린 자신을 원망해왔다. 그런 그녀가 아이의 행복을 비는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왔을 때 나체화는 무의미해진다. 계아로서의 자신의 삶보다는 아이가 어디서나 잘 자라기를 비는 마음을 지닌 모성적 자리에 이제는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어항이나 빗물을 마취라는 섭에게 비를 맞으며 금붕어가 죽을지 모른다고 말하는 모습 속에는 그녀가 모성적 돌봄을 지닌 관계망 속으로 편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매의 변화는 섭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어머니와 동일 시대는 매의 변화는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파편의식을 심어주는 어머니와 화해하고 이를 통해 관계망에 편입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 알선해준 교직도 사양하고 송암선생 댁에서 얻어온 붓꽃마저 길에 버릴 정도로 관계망 속에 편입하는 것을 두려움을 지닌 그였지만 이제는 버려진 붓꽃이 누구 가꿀 만한 사람에게 쥐어져 갔는지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인인 연희와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 지나가는 비에서 보듯이 황순원 소설에서 모성부재는 인간을 피폐화시키는 근원으로 나타난다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와 본성을 회복시키는 방법 또한 모성의 회복일 수밖에 없다. 모성성에 의해 인간의 생명력이 회복될 때 파편적 존재로 죽음을 향해 가던 개가 유기체는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모성적 대응을 통한 유기체적 자아 획득. 위대한 어머니의 표상, 황순원 소설에서 모성성은 파편화된 인간의 결핍, 상황을 치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황순원의 소설에 나타난 모성성은 실제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남성, 여성 모두에게 발현된다. 그의 소설을 면밀히 살펴보면 오히려 실제의 어머니보다도 다른 사람에게서 모성적 특성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젊은 작가가 추구하는 모성이 이미지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의미한다. 실제의 어머니가 아닌 이미지로서의 어머니 욕망을 어머니를 욕망할 때이 욕망은 우주론적, 인류학적 등 수많은 발전 방향의 가능성을 지닌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살아있는 자기 만족을 회복하려는 욕구이자 물질이 정신에게 행하는 매혹이자 원초적 통일성에서의 노스텔지어, 즉 대립과 양극성을 소멸하려는 욕구라 할수 있다. 따라서 황순원의 모성의 추구란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연민과 사랑을 통해 단절되어버린 관계를 다시금 맺음으로써 전율적 세계를 회복하려는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때 관계 맺음이란 유기체 상호간의 관계 맺음인 동시에 무한자인 전 우주와의 관계 맺음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볼때 이는 심층 생태주의에서 말하는 자아 실현과 관계가 깊다. 심층 생태주의에서 말하는 자아의 실현은 자아와 타자를 동일시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강렬한 연민이다. 연민에 의해 하나의 유기체는 다른 유기체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할수 있다. 이 체험을 통해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자아의 확장과 심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연민이란 감싸안음은 타자의 존재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자신과 타자를 주와 동이라는 이원론적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하나가 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의 소설 전반에 나타난 소박한 인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요소이다. 어머니가 있는 유월의 대화와 인간 잡목에는 모성의 위대성이 강조되어 있다. 먼저 어머니가 있는 유월의 대화에서는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모성의 절대성을 보여준다. 저 때면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자고 울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엄마보다는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 아들이라는 별명을 들 정도였던 아이인데도 아버지와 피난길에 오르던 중 배웅 나온 엄마의 같이 있자는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쏜살같이 어머니 쪽으로 가버렸다는 예를 통해 어머니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것으로 작가는 말한다. 절대적 존재로서의 어머니 이미지는 아이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에게도 드러나 있다. 7살 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에게 반감을 갖고 있던 남자는 6.25때 중상을 입어 죽어가던 순간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유년 시절의 어머니를 떠올린다. 기억 속의 어머니는 남자의 눈곱이 말라붙어 떼지지 않은 눈을 혀로 핥아 떼어주고 있었다. 죽어가는 순간 이 일을 기억해내고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눈을 핥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의식작용을 통해 결국 그는 살아나게 된다. 이에 대해 소설의 화자는 어머니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을지라도 잠재의식 속에서는 역시 어머니를 그리워한 것이며 그 어머니가 결국은 목숨을 살린 것이라고 말한다. 오성의 절도적 이미지는 셋째 이야기에도 드러난다. 감시병이 눈을 피해 강물을 건너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생명에 걸린 도강을 하던 긴장된 배 안에서 갓난아의 울음소리가 크고 높게 울렸다. 모두를 당황하고 있을 때 아이 어머니는 갓난아를 배 밖으로 버린다. 이 반인륜적인 것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 어머니는 자신의 젖이 불자 퉁퉁 부은 젖꼭지를 가위로 잘라내 버린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녀가 죽은 아이로 인해 얼마나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잘 보여준다. 그 고통에 비하면 젖꼭지가 잘릴 때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장편 인간 전목에서는 선한 어머니의 이미지가 한계인의 현실적인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 전목의 종호는 6.25 때 의무장교로 배송되어 나갔다가 상인 군인이 된다. 외과의였던 그에게 있어 팔 하나의 절단은 몸 전부를 잇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그러나 은사의 도움으로 갱생소년팀의 책임자로 부임하면서 재상의 길을 걷게 된다. 그는 자신이나 천막 주변에서 서성내고 는 고아들이나 모성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삶의 기반이라 할 오른팔마저 없는 자신이 그들보다 못한 존재일 수 있다. 이러한 그를 지탱해 준 것이 가슴 깊이 각인된 어머니의 사랑이다. 종호에게 있어서 모성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벽장에 숨겨두고 피난을 가지 못했다가 유탄에 맞게 된다. 당신은 죽어가면서도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의 무의식 속에 오래도록 남아 꿈의 형태로 그를 괴롭힌다. 자기에게로 날아오는 총알을 어머니가 대신 맞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노한 얼굴을 한 어머니가 되어 팔을 내놓으라고 꾸짖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불장난으로 동생을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준아기에게 들려주는 다음의 꿈 이야기에는 모성의 절대적 힘이 잘 드러나 있다. 이것은 모성으로부터 괴리된 파편과 같은 존재라는 데서 오는 심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갱생 소년원의 소년들을 헌신적으로 교도하는 책임자가 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내가 이 팔을 자르고 난 뒤이다. 꿈에 어머님이 나타나셨어. 흰 옷을 입고 계셨다. 이 어머님이 내 앞으로 가만히 오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종호야, 염려 마라. 내 팔은 내가 잘 간수해두었다. 이전에 내 팔대로 온전히 간수해두었다. 자, 이걸 봐라 하시면서 치마폭을 펼쳐 보이시겠지. 정말 그 속에는 내 팔이 들어있었어. 그게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야. 그리고 마치 수밀도를 담아가지고 오신 때처럼 조금도 징그럽지가 않겠지. 그러자 어머님이 다시 말씀하시길 종호야, 여기 이렇게 내 팔이 있으니 언제든지 내가 가져가. 그리고 나머지 팔들은 너처럼 팔이 없는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현실의 어머니는 부재하지만 헌신적 사랑을 줬던 어머니의 모습은 희생적 사랑의 상징이 되어 그를 재생시킨다. 그리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소년은 아이들을 소생시키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 그가 상처받은 뒤틀린 인생들에 대해서 닿기만 하면 안쪽은 성한 거울이라 할 정도로 인간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어머니가 보여준 모성애에 기인한다. 타자의 아픔이 내 앞으로 느껴질 때는 타인과 자신이 동일시 될 때이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미 모성적 연민이다. 상실감 속에서 인간의 심성은 끝없이 황폐해지지만 연민을 바탕으로 한 몸의식을 갖게 될때 인간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 회복 불가능한 존재로 생각되었던 짱구 대가리마저 날개를 단 하얀 천사일 수 있는 까닭은 아무리 파괴된 인간일지라도 모성적 사랑을 통해 재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마의 발현과 남성 작중 인물의 모성적 대응. 황선원의 소설에서 모성적 특성을 갖춘 남성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교사, 성직자, 친구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남성이지만 한결같이 연민이나 감싸 안음 등으로 나타나는 모성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황선원 소설에는 특히 할아버지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권위와 질서로 상징되는 아버지와 달리 할아버지는 육체적으로 연약하지만 인생 경륜을 통해 상처받은 인간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한 존재라는 것에 기인한다고 여기신다. 모성적 특성을 갖춘 할아버지의 모습을 원색 오뚜기, 목넘이 마을의 개 등에 잘 나타나 있다. 훈장 아저씨로 불리는 원색 오뚜기의 윷노인은 관계 단절에서 비롯된 심리 상처가 있는 인물이다. 그의 아들은 통신병으로 군대에서 전사했다. 그러나 전우를 열어 살린 공으로 사후에 훈장을 받는다. 이 훈장은 아들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윷노인에게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물건이다.
그러나 그의 며느리가 이 훈장과 유가족 중을 가지고 가출을 하면서 그는 모든 관계로부터 분리된 깊은 고독과 상실감을 맛본다. 이러한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춘천집 처리이다. 춘천집 처리는 4살 된 사내애로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아랫돌을 쓰지 못한다. 그의 어머니 춘천집은 그동안 이 애를 업고 다니면서 강우리 장사를 해왔으나 얼마나 전부터는 힘에 부쳐 애를 집에 혼자 내어두고 나가는 것이었다. 윷노인은 어머니 없이 자라는 처리에게 자신과 같은 상처를 발견하고 그에게 연민을 느낀다. 처리에게 줄 오뚜기를 정성껏 만드는 윷노인의 모습에서 돌봄과 감싸움으로 나타나는 모성적 특성을 느낄 수 있다. 애써서 만든 오뚜기를 처리에게 주며 기뻐하는 그의 모습은 너와 나의 대립관계가 와해된 순수성의 세계를 보여준다. 측은한 생각이 들면서 윷노인은 얼른 호주머니에서 오뚜기를 꺼냈다. 그러는 윷노인의 윗니 빠진 입에 크게 벌어진다. 이것 봐라. 이게 뭐게? 오뚜기를 처리 앞으로 굴린다. 얼러얼러 섰다 섰다. 처리가 몸을 뒤치어 엎드린다. 윷노인이 오뚜기를 집어 다시 처리 앞으로 굴린다. 우뚝 서서 뒤통거리는 오뚜기를 처리가 지켜본다. 이제 네가 한번 굴려봐. 잠시 머뭇거리던 처리가 오뚜기를 집어 윷노인 앞으로 굴린다. 옳지 옳지. 야또 섰다 섰다. 윷노인이 다시 처리 쪽으로 굴린다. 이렇게 오뚜기를 서로 굴려보내고 굴려고 하는 동안 비로소 처리의 물기 어린 눈에 웃음이 내빈다. 처리는 윷노인 쪽이 아닌 딴 곳으로 오뚜기를 굴린다. 그러고는 두 다리를 못써 배밀을 하다시피 기어가는 또 다른 곳으로 굴린다. 처리가 혼자 오뚜기를 굴리는 동안도 윷노인의 입에서 연방 얼러얼러 섰다 섰다 하는 말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 그러는 그의 윗니 빠진 말소리엔 스스 소리가 섞이고 입가엔 웃음이 벙으로 벙으로 퍼졌다.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윷노인과 이제 세상으로 막 나온 처리가 한 몸이 된 모습이다. 처리에 대한 이 개체적 차이를 무너뜨리고 두 사람은 하나를 융합하고 있다. 윷노인이 자신을 홀로 남겨둔 채 훈장과 유가족 중을 가지고 집을 나간 며느리를 용서하게 되는 것도 이와 동일선상에 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던 아들의 상징을 가져가 버린 며느리를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녀 또한 살갗이 다른 애를 낳아 그 아이마저 빼앗겨버리고 죽기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왔을 것이라는 생각에 처리에게 가졌던 측은함을 며느리에게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윷노인은 그녀마저도 감싸 안을 수 있게 된다. 불안모금은 짧은 단편이지만 황순원의 문학적 지향점을 집약하고 있는 소설이라 할수 있다. 이 소설의 구심점이 되는 것은 갑자기 쏟아진 가을비와 잠깐 동안 비를 피할 수 있는 간이역 앞에 초가집이다. 갑자기 비가 내리자 바쁘게 오가던 사람들은 개울뚝 가까이에 있는 초가집으로 하나둘 모인다. 그곳의 풍경은 인생의 단한 단면을 드러낸다. 어깨에 보따리까지 메고도 천천히 잘 건너오는 흰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은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며 성급히 건너다 휘청거리는 외나무 다리에서 비틀거리는 젊은 사람은 인생살이의 미숙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다양하게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초가집에 모인 여러 유형의 사람들은 잠시나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연대의식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자연스레 열리고 서로 간에 대화도 오가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이 집중이라는 험상궂게 생긴 중국 사람에 의해 중단된다. 그는 국적도 다를 뿐만 아니라 험상궂은 외모로 인해 사람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한바탕 험악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 긴장된 순간이다. 그러나 험상궂은 외모와 달리 그가 가져온 것은 따뜻한 물주전자이다. 이 따뜻한 물한 모금은 추위와 긴장감에 잔뜩 움츠러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마음을 나눌 수 없을 것만 같던 중국인 주인이 보여준 따뜻한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편협한 경쟁적 자아에서 벗어나 뜨거운 김 속에서 하나로 융화될 수 있었다. 소설 물한 모금은 가을날 갑자기 장맛비와 같은 비가 퍼붓듯이 인생의 힘든 상황에 돌연 처하게 되더라도 삶의 의지를 회복시키고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은 물한 모금으로 표현되는 따뜻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성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간의 따뜻한 사랑은 원형적 모티프가 되어 그의 소설 전반에 두루 나타난다. 특히 남성 작중 인물들은 주로 헌신적이며 자애로운 이미지를 지닌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다.